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황진우입니다. 어제 제가 온몸 탈골 스윙이라고 뭐 무용 같은 그런 이제 몸을 다 이렇게 펼치고 그런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엔 정말 골프보다 더 난해한 수준의 그런 걸 올렸을 그런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무용은 아니겠지만 제가 거기에 이제 많은 운동에서 여러분들 볼링을 치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타자 그 하나 타자를 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뀌면은 훨씬 더 쉽게 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힘을 주고 일어나는 게 아닌 몸을 늘리면서 일어날 수면 훨씬 더 허리에 좋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면 얼마나 일상생활이 달라지는지 올렸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렵긴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항상 말하는 게 제가 그렇게 올린다라면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는 탈골 스윙도 올렸고 그러면 어제 같은 스윙이 제가 이제 카페에는 이제 뭘 올려놨냐면 부드러움이잖아요. 힘을 딱 빼고 온몸을 다 탈골시키고 뭔가 부드럽게 들키고 부드럽게 치는 그리고 제가 그 영상 안에도 시범을 보면서 부드럽게 치는 걸 시범을 보였고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이 필드에 가거나 뭐 아니면 인도에서 하면 좋은데 요새 제가 인도에 나갈 일도 없고 필드에 나가서 뭐 영상을 찍으려면 필드에 가는데 필드 갈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스크린에서라도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먼저 그런 스윙의 대명사는 아까 말한 어니엘스죠. 두 명이 딱 부드러움의 극한에 두 명이 있습니다. 어니엘스 그리고 프레드 커플스. 근데 프레드 커플스도 어니엘스만큼 템포가 정말 좋고 스윙이 뭔가 리듬이 제일 좋은 양대 산맥인데 프레드 커플스는 스윙이 약간 이제 뭔가 크로스오버도 되고 자기만의 독특한 좀 스윙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니엘스는 진짜 스윙 역학적으로 현대 스윙의 역학적으로도 완벽한 스윙인데 거기까지 거기다 부드러움까지 하죠. 그래서 뭔가 부드러움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면은 어니엘스가 최고죠. 어니엘스 이제 프로님이 최고죠. 그래서 이 스윙을 제가 그렇다고 어니엘스만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이제 제가 알려드린 만큼 몸을 최대한 부드럽게 탈골시키고 이렇게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몸을 같이 한 대 조화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잡아당기고 모든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내 여기 있는 부분에 있어 팔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골반 아래에 있는 다리도 그렇고 모든 걸 전부 다 나는 다른 존재다. 내 팔과 내 목과 내 다리는 나는 상관없는 다른 우주다. 멀티 유니버스다. 마블의처럼 그런 느낌으로 다 보내놓고 골프와는 전혀 상반되는 골프는 한 대 좋아하는데 저는 다 떨어뜨려놓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뭔가 부드러운 스윙을 하면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이제 첫 번째는 어니엘스 이제 스윙의 이제 템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템포를 연습하면은 항상 이렇게 반복으로 틀어놓고 연습을 합니다. 어니엘스 스윙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훅, 투, 툭 놓고 훅, 투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훅, 투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니엘스는 굉장히 백스윙도 천천히 하고 다운스윙도 천천히 하고 리듬을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니엘스 영상을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다운을 못 받으시는 분은 4K 비디오 다운로더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또 팝플레이어 이런 걸로 루프를 시켜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영상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상에는 굉장히 천천히 하고 굉장히 백스윙 탑에서도 뭔가 딱 기다리고 뭔가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따라하면 여러분 못 따라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빠른 템포예요. 그거 옛날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은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따로 생각해요. 근데 프로들은 올라갈 때부터 바로 다운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니엘스 이 뭔가 템포를 따라라고 하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나는 이제 백스윙을 해야 되겠네. 백스윙 하면은 이미 어니엘스는 다운스윙 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템포를 따라하고 싶으면 나는 그냥 처음부터 자 보세요. 다운스윙 그러면 딱 맞아요. 알겠죠? 근데 다운스윙을 다운스윙 이렇게 하느냐 다운스윙 이렇게 약간 리듬감을 주느냐에 따라서 프로들마다 템포가 약간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백스윙 다운스윙 이런 템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따라해 볼게요. 제가 몸 좀 아이고 제가 항상 이런 거 찍을 때는 아무 밥 먹고 와가지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래서 항상 몸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근데 몸을 풀 때도 최대한 어니엘스 느낌으로
천천히. 아이고, 내 승이 될까 모르겠네요. 아이고, 어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브라보를 켜두고 스크린을 한 게임 쳐볼까 합니다. 근데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해보겠다 이거죠. 남의 스윙을 그 템포까지 따라하면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일리즈의 광원에 있나? 거기서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요즘에는 영상을 그래도 잘 찍으려고 신발을 항상 신고 그 다음에 뭔가 나시도 안 입고 뭐 쓰레빠 끌고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신발을 벗고 할게요. 왜냐면 저도 저런 부드러움의 극찬의 무용을 저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무용을 하는 급으로 몸을 다 탈골을 시켜서 그냥 편안하게 뭔가 물을 요렇게 줬듯이 그런 감각으로 스윙을 할 겁니다. 잘 되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려면 제가 가진 모든 감각을 다 끌어올려야 돼요. 그 탈골을 편안하게 시키는. 그러면은 저는 이 운동화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춤 자체를 연습을 할 때는 항상 맨발로 해요. 그래, 맨발로 해야지 이 발 요것도 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땅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골프화를 신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은 제가 그 기초 시리즈 말한 여러분들은 저 땅을 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있고 맨발로 저한테 이제 맨발로 어떻게 그렇게 공을 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같은 공에 치려고 하면 이게 슥 미끌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공간, 저기 있는 바닥이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 끝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공간으로 팔이나 바리를 보낸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제 다리는 지면 발력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여러분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 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미끌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헤드를 이렇게 보내니까 기본적으로 이 다리가 제 다리는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면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다리 자체가 이렇게 뭔가 휘청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길어지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바닥을 이렇게 누르니까 별로 삐끗 이렇게 안 해서 미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맨발로 아니면 쓰레빠 끌고 와가지고 뭐 스크린 치고 이러면 어떻게 그러냐 하는데 이것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저 공간 안에 있는 공을 세게 때리느냐 아니면 저 바닥이 내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넘어가는 끝점에서 넘어가냐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이제 이렇게 맨발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면 맨발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스윙을 카피하려고 하면은 이게 신경 쓸 게 엄청 많아가지고 제 스윙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유틸을 나눴는데 유틸 어딨지? 일단 유틸로 티샷을 할게요. 여기는 뭐 티 꽂고 하면 저 있네. 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리듬을 굉장히 자 탈골 오 오디오를 안 켰네. 어디 켰는데 왜 띵 안 하지? 잠깐만요. 소리가 왜 안 울려? USB 디바이스 돼 있는데? 뭐, 나겠죠? 소리 안 나도 뭐. 자, 내 몸을 최대한 탈골.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춤춘 지 오래라서, 춤을 추면요, 이런 것들은 기본 이제 춤춘 지 오래돼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려면 엄청나게 좀 느낌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이때 스윙할 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놓고, 자, 온몸을, 탈골,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쳐볼게요. 근데 제 스윙은 아닙니다, 제 스윙은. 그냥 탈골 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할 뿐이죠. 그러면은 156. 그리고 다른 남의 스윙을 할 때는 그냥 넉넉하게 한 클럽 두 클럽을 길게 잡으면 돼요. 뭐 거리를 보내거나 그렇게 딱 하면 내 습관이 다시 내 나만의 스윙 내 습관이 들어가지고 남의 스윙을 못합니다. 남의 스윙을 할 때는 항상 두 클럽 세 클럽 넉넉하게 잡아서 그냥 똑딱이 하시듯이 그렇게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늘리고 그냥 느긋하게 가서 그냥 투 하나 둘 눌리고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툭툭. 저 화면 잘 보려면 여기를 꺼야 되네요. 그거 잘 갔죠? 그래도 그냥 퍼팅도 마찬가지. 나이스. 퍼팅도 내가 저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헤드를 내 공간에서 늘린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퍼팅할 때 그냥 바로 때립니다. 퍼팅할 때 막 집중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근데 13m다. 여기서 퍼팅을 할 때 이 공간에서 늘린다. 이런 느낌. 결과는 좋네요. 그래도 막 요새 스크린 안 쳐서 퍼팅 거리감도 없는데. 수인 연구가님 퍼팅하세요. 우측으로 반컵 봤습니다. 늘린다. 오 좋다. 이런 느낌 아시겠죠? 이런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번 스크린을 쳐볼게요. 몸을 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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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하듯이. 이번 홀 파5 480m입니다. 스윙 연습하세요. 늘린다. 이런 느낌. 근데 확실히 너무 또 신경을 쓰니까 공이 잘 안 맞네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다시 늘린다. 수행하세요. 늘린다. 자, 늘려서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 늘린다. 이런 느낌으로. 대강대강 치고 있습니다. 103. 물론 어닐스보다는 훨씬 더 어닐스보다 훨씬 더 안 되겠죠. 그분은 그런 템포로 평생을 그렇게 골프를 쳐왔고 저는 그걸 이제 따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하나, 둘. 조금 더 부드럽게 봐. 조금 더 제 나 계속 내 스윙이 나오는 것 같네. 조금 더 부드럽게. 하나, 둘. 훅. 이런 느낌. 조금 지금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느낌상. 뭔가 내가 어닐스가 됐다. 이런 느낌. 그러면 연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스윙 연구관님 펀딩. 연기도 남의 연구를 이제 일단 요거 치고. 자, 헤드를. 버디 찬스. 그럼 연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연기자들도 다른 사람을 연기하려면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카피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우 잘 쳤네.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스윙을 따라하고 싶으면 그냥 마냥 템포, 그 사람의 그냥 뭐 이론 이런 것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까지 따라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닐스가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걸 먹자면 굉장히 성격이 느긋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성격이 반영이 돼서 그런 스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저는 뭐 그냥 바로 와서 짚고 바로 와서 바로 때리고 그냥 급하게 빨리 하는 성격이라서 저는 잡생각을 하면 미스샷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가지면 가질수록 안 좋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빨리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근데 어닐스는 그런 건 아니죠. 느긋하게 와서 저 정도 치면 되네. 그냥 성격을 따라야 돼요. 성격을. 자, 와서 저 정도. 그냥 하나 둘 투. 오 지금 진짜 잘 됐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시겠죠? 지금 진짜 잘 됐다. 내가 어닐스가 된 것 같네. 성격까지 카피를 해야 돼요, 이게. 오! 지금, 오, 결과가 좋으면, 내 느낌이 좋으면은, 이렇게 결과도 좋은 거예요. 마냥 스윙이 아닌 정말 연기자처럼, 누구의 스윙을 따라하고 싶어요. 로리 맥킬로이는 또 엄청 빠르잖아요. 걸음걸이도 빠르고, 타이거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런 것까지도 다 카피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느긋하게, 절로, 약간 그냥 똑바로 날아가면 나무가 넘어가겠네. 자, 하나, 둘. 오, 좋다. 지금 이제 성격을 카피하는. 처음에 쳐돌할 때는 성격은 안 카피해서 좀 약간 제 스윙이 급해졌는데 지금은 성격까지 카피하려고 하니까 좀 느긋해집니다. 스윙 연구관님 스윙하세요. 자, 여기서 자 다시 이제 9번. 저는 찾을 때도 막 이렇게 쳤거든요. 빨리 치고 싶어가지고 잡생각 안 하려고. 근데 누구타기야. 9번 오면 되네. 119m. 자, 공과 저도 천천히 느긋하게 이렇게. 그리고 그냥 몸을 툭툭 털고 가서 클럽 놓고 하나 또 온몸을 털고. 오 좋다. 지금도 딱 잘 들어갔어요, 느낌이. 성격까지 카피하니까 되네. 야! 자, 그럼 어프로치. 마찬가지. 어프로치도, 어프로치 하면은, 요걸로 할까? 24. 저걸로 저렇게 툭,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 느낌이. 놓고, 와서, 탈고.
그런 느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안 맞는 스윙이긴 하지만. 스윙 연구 관련 컨팅 하세요. 느긋하게 와서 두 컵 내리막 봤습니다. 살짝 하나 둘 이런 느낌. 제 일반 스윙이랑 완전 다르죠. 퍼팅도 다르고. 자, 다시 느긋하게. 자, 몸만 탈골. 몸만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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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홀 파4. 저는 이런 것도 별로 안 합니다. 원래는 그냥 바로 가요. 근데 항상 프로들은 요 뒤에서 놓고 잡고 와서 아, 보내자. 보내자. 와서 팔은 항상 에니엘스가 자기 워크샵에 보면은 팔 양팔은 내 어깨에 매달린 것처럼 느껴라. 여러분들처럼 겨드랑이를 쪼아라. 팔과 몸을 일치시켜라. 이게 아닙니다. 툭 양팔이 내 어깨에 매달려 있는. 그래서 탈골이라고 하죠. 어깨에 매달려 있잖아요. 탈골되면 여러분들 그런 느낌. 놓고 밀고 발도 마찬가지. 발도 골반에 발이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골반이 빠진 느낌. 내민다. 내민다. 와서 놓고 자 하나 둘 느긋하게. 오, 잘 됐다. 그러면 돌아설 때도 저는 돌아설 때 바로 탁 쳐가지고 바로 가거든요. 지금 최대한 그런 스윙을 하려고 스윙 연구가님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 커플스도 굉장히 성격이 느긋하고 뭔가 얼굴은 상남자인데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들어보면 굉장히 느긋하죠. 자, 다시 탈골주도 항상 뭔가 탈골은 굉장히 빠르긴 한데 그래도 항상 집중을 하는 게 이렇게 몸을 툭툭 털고 집중을 빡 하고. 자, 뒤에서 보고 와서 몸을 늘린다. 하나, 둘. 오, 지금 잘 쳤다. 수. 그러면 결과가 좋죠? 요런, 오이고, 걸시드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성격에 탁 해서 팍 돌려가 요렇게 딱 잡고 요런 것들 키도 탁 꽂고 요런 게 다 성격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니스를 따라하고 싶으면 피니시를 탁 잡고 놓을 때도 느긋하게 그냥 돌아설 때도 느긋하게 클럽을 뽑을 때도 느긋하게 이런 걸 다 카피해야 돼요. 6번 홀 파5 500m 사람의 뭔가 몸 동작을 흉내낸다라는 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치면 되겠네. 자, 몸만 툭 떨어뜨리자. 하나, 둘. 그런 느낌. 그러면 지금은 미스샷이 났죠? 근데 미스샷이 났다고 이걸 미스샷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랑 안 어울리는 스윙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울리지도 않는 스윙 가지고 뭐 맨날 퍼펙트한 샷을 칠 수는 없겠죠? 느긋하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놓고. 와서 몸을 부드럽게 하나 둘 퉁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지금은 결과가 좋았죠? 한 번에 미스샷이 있었는데 그걸 미스샷이라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또 집중을 하면은 다음 샷이 더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내가 안 어울리는 스윙을 하니까 조금 뭐 미스샷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런 거다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은 다음 샷에 또 결과가 좋죠. 골프를 그래서 멘탈 운동이에요. 느긋하게 가지고 넣고. 자, 나는 원에스다. 온몸을 탈골. 지금은 약간 로프트까지 약간 누워서 맞았어요. 거리가 안 난다. 야. 스윙 연구관님 스윙하세요. 근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하나 할 때부터 성격이 느긋하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혼자서 치면은 퉁 오케이. 혼자서 치면은 뭐 18홀을 20분 안쪽에 끝내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결과는 좋지만 이게 익숙해져서 내가 점수를 더 잘 내고 뭔가 더
골프 게임에 맞게 한다로 하지만 저는 점수를 안 내도 100타를 쳐도 그냥 대강대강 빨리 치는 걸 좋아해서 이런 스윙은 그냥 연습은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냥 저는 빨리 칠 듯합니다. 자, 놓고 몸을 그냥 투 빈스윙 빈스윙 그러니까 모든 프로들은 전부 다 빈스윙을 하죠. 투 그러니까 저는 빈스윙도 안 하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놓고 방금 그 빈스윙의 느낌으로 자 빈스윙 느낌 투 오케이 그러면 결과가 딱 좋죠. 진짜 좋았습니다. 어이구 그러면 오버가 됐네. 너무 잘 들어갔네. 그리고 퍼팅도 마찬가지 우측으로 한 클럽 이상 내리막 봤습니다. 뒤에서 항상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요 정도 12m 이 정도 느낌으로 탈골 그러면 퍼팅 거리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웬만하면 근처 가죠. 수인 연구관님 퍼팅하세요. 우측으로 반컵 봤습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 프로젝터를 다이렉트로 설치해놔서 약간 그림자로 가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 산 프로젝터가 이게 키스톤이 저쪽에 설치해놓으면 잘 안 돼서. 근데 옛날 프로젝터보다 더 밝긴 합니다. 선명하고. 8번 홀 파포 자, 빈스윙. 스윙 연구가 중요하세요. 그리고 툭 치고 나서 항상 이렇게 뻔했으면 그냥 투 이렇게 목에 걸죠. 투 이런 느낌으로. 가서 요런 그대로 느낌. 자 온몸만 한 하나 둘 투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느려서 못해먹겠다 진짜. 아이 진행이 너무 느리네. 느려서 못해먹겠네. 자 9번 홀까지만 할게요. 답답해서 못하겠다 이거. 그냥 느낌으로 그냥 해봤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지. 이 성격까지 닮으려고 해야 돼요. 느긋하게 보고 와서 요 정도 치면 되겠네. 자, 빈스윙도 투 정말 그냥 헤드를 투 이렇게 던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빈스윙을 하고 뒤로 들어가서 놓고 나는 온몸을 타격을 시켜서 헤드를 던진다. 하나 둘 투. 오, 잘 쳤다. 오, 진짜 잘 쳤다. 그럼 진짜 잘 치면 이렇게 결과가 좋은 거예요. 딱 맞는 순간에 그래도 저는 구력이 되니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거든요. 나이스 존! 그럼 필드가 더 결과가 좋죠? 스윙 연구관님 퍼팅하세요. 자, 좌측으로 두 컵 반 오르막 봤습니다. 이 정도. 버디 찬스! 그래서 하나, 둘, 이 정도. 요거는 좀 짧네. 스윙 연구관님 커팅하세요. 좌측으로 홀컵 안쪽 봤습니다. 오, 오케이. 나이스! 아, 답답해, 근데. 아씨, 답답해 죽겠네. 마지막 홀, 마지막 홀. 이거 18홀까지 못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못하겠다. 자, 느긋하게. 9번 홀. 자, 빈스윙. 9번 홀, 파포 365m입니다. 이번 홀만 참자. 자, 퉁. 골프도 성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느긋한 성격이. 아니면 타이거즈처럼 정말 집중을 해도 자기만의 스윙을 할 수 있든지. 놓고, 자, 하나, 둘. 온몸을 탈골을 시켜서. 이런 느낌으로. 근데 유틸이 안 맞네. 유틸이 정타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이언은 괜찮은데. 164면은 원래 6번인데 5번으로 한번 쳐볼게요. 하, 저 정도를 이렇게 넘기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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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런 느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진짜 헤드의 소리가 훅, 훅 납니다. 헤드를 던지면은 자 와서 온몸을 타격시키자. 하나, 둘, 투, 오, 잘 쳤다. 오, 진짜 잘 쳤다. 방금도 딱 맞는 순간에 이게 뭔가 잘 친 느낌 납니다. 물론 5번으로 쳐서 잘 쳤으니까 약간 오버를 런이 많겠지만.
방금 진짜 잘 쳤던 느낌이 납니다. 그나마 그래도 구력이 올랐나 봐요, 제가. 요런 스윙은 구력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는 답답해서 잡생각이 나서 못 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구력이 그래도 오르고 이런 스윙도 조금 할 수 있나 봅니다. 저는 이런 스윙 진짜 못하거든요. 느긋하게. 자. 아, 요건 기나? 세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겠죠? 온몸 탈골 스윙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골프라는 그런 운동 자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이론을 안내할 뿐입니다. 와서. 오, 좋다. 그러니까 저는 골프를 할 때는 진짜 부분을 했죠. 자, 골프를 할 때는 이런 성격이 답답하고 굉장히 급하게 하고 빨리 치는 게 제가 잡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또 춤을 출 때는 안 그렇습니다. 춤을 출 때는 그냥 느긋하게 그냥 중심이동을 해도 그냥 학생들 뒤에 있으면은 그냥 음악을 틀고 이제 연습한다 생각하면은 저는 그래도 춤은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주 뒤에 있는 사람 막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저는 느긋하게 오, 둘, 퉁 느긋한 성격으로 퉁, 빠, 하, 퉁 느긋하게 합니다. 중심이동이나 그렇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익숙하고 요 분야에선 달인인데 그래서 뭔가 온몸 탈고 요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골프로 안 하고 무용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 몸을 늘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런 분야는 그냥 느긋하게 그냥 슥 요런 거 할 땐 제 표정도 그냥 편안해지거든요. 요런 느낌. 근데 이거를 골프로 들어가면은 이 시간이 걸리는 게 제가 그걸 못한다 뿐이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스윙을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골프는 제가 안 되지만 다른 분야 춤이나 아니면은 키보드 키보드 다루거나 핸들 운전하거나 이래도 저는 길거리에서 운전 편안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레이싱을 뭐 300km, 100km 이런 것들도 이제 급브레이크, 급발진 이런 것도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도로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자신있어 하는 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골프는 아직 그거는 이제 제 성격이 안 맞고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저도 스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돼요. 과연 어니스처럼 부드러운지 아니면 부드러운 거 택도 없고 그냥 내 말만 그런지 저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윙을 하면은 이런 스윙을 가질 수 있냐 그리고 탈골 스윙 요새 탈골 스윙이 너무 유행을 하니까 그런 탈골 스윙을 하려면 어떤 개념 어떤 스윙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탈골 스윙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몸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끄고 저도 이제 제 스윙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이 스윙 근데 두 번 못하겠어요. 아, 답답해 죽겠다.